에스터, 갑옷을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를 사주고 제가 해보고 싶어서 이거 한 건데요. 어떤 꽃 만들고 싶어요, 수연이는? 여기서 알려주세요. 통 보면서. 그렇게 많이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수연이가 만들고 싶은 거,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거뭐 골라보세요. 보라 색깔요? 이거. 아,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네. 3번 봉투를 열어볼게요. 4개 다 만들었습니까? 자, 이제 4개를 어디다가 꽂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개. 요 모양 6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개요. 이렇게요? 수연이 레고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쉬워요? 꽃 만들어서 꽃병에다 꽂아놓으면 예쁘겠죠? 네, 꽃병은 여기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여기 그러다가 이거 실패 넣어가지고 부서질 수 있어. 그래도 꽃병에 꽂아놔야죠. 물 없이. 맞아요. 얘 진짜 꽃이 아니야. 여섯 개 다 만들었어요? 네. 이제 이걸 뒤집어가지고요. 이제 어디다가 꽂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이제 9번. 이제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맞네. 여기까지만 빨리. 빨리 만들면 이제 이거 꽂을 수 있어. 10개만 만들면. 이거 이제 꽂아야 돼. 자, 여기 그림대로 가세요. 그림대로 가봐봐. 초록색 안에 빨간 색깔을 집어넣어.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 그거를 수연아 두 개를 만들어. 그다음 이제 반대로 얘랑 빨간 축을 여기다가 넣어야지. 이렇게?
이제 3번. 자, 이제 긴 축에다가 밑에다 꽂으세요. 뒤에다가 꽂게 만드는 거네. 거기까지 이제. 됐어? 자, 이제 완성될 것 같은데? 얘를 꽂아. 그럼 다 했어. 아, 들어봐. 우와, 맞아. 예쁘다. 맞아. 이렇게 줘. 이렇게 들고 있어 봐. 오빠 보여줘 봐. 한남만 구독해주세요.